아, 진짜 소재 고갈나게 생겼어요, 진짜로.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KT를 쓰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KT나 SKT, LG U+, 이세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중 통신사 1, 2위인 KT와 SKT를 비교해봤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요금제 구간에 따라서 KT와 SKT 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3,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금액의 요금제를 살펴보면요, SKT 같은 경우에는 영상, 부가통화가 100분, 데이터는 1.2기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T는 영상 부가 통화가 50분, 데이터는 1기가를 제공하고 있죠. 이 부분만 본다면 SKT가 유리할 수 있는데요. 무제한을 보겠습니다. SKT는 10만원에 완전 무제한이고요. KT는 89,000원에 완전 무제한입니다. KT가 더 저렴하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드리기가 애매한데, 여기에다가 각 통신사의 특징도 가지각색이고요. SKT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KT는 2월이나 2거리 가능하며 올레 TV로 컨텐츠를 시청한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SKT나 KT 점수를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둘다 1점을 드리겠습니다. 속도도 통신사 경제력 중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자료를 확인해봤습니다. LTE 속도를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SKT는 163.92Mbps입니다. KT는 131.03Mbps고요. 평균적인 면에서는 SKT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농어촌에서는 어떨까요? 확인해봤습니다. 대도시에서는요, SKT가 191.82Mbps, KT는 144.39Mbps입니다. 중소도시인 경우에도 SKT가 173.40Mbps, KT 136.48Mbps, 농어촌 기준으로 보자면 SKT가 131.33Mbps, KT가 108.96Mbps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부 다 SKT가 더 빠릅니다. SKT 1점. LTE도 있지만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와이파이의 품질은 어떨까요? 상용 와이파이 기준으로는 KT는 356.02Mbps, SKT는 323.60Mbps입니다. KT가 높죠. 개방 와이파이도 비교해봤습니다. KT가 376.93Mbps, SKT가 303.27Mbps. 이번에도 KT가 높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어떨까요? KT 380.31Mbps, SKT 301.25Mbps. 역시 KT가 높습니다. 와이파이 면에서는 KT가 높다고 볼수 있겠네요. KT 1점. 자, 통계를 뺄순 없죠. 2017년 매출 기준으로 KT는 23조 3,8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17조 5,200억 원을 기록했죠. 매출은 KT가 더 높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볼까요? KT 1조 3,757억 원, SKT는 1조 5,336억 원입니다. SKT가 더 높습니다. 야, 근데 진짜 막상막하다. 각각 1점.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브랜드 순위입니다.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KT 33위, SKT 36위. 거의 비등비등해서 점수를 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KT가 소폭 높긴 하니까 KT에게 0.3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재미로 넣어봤어요. 공교롭게도 스타크래프트와 리그 오브 레전드에 KT와 SKT를 후원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전적을 내봤습니다.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세트 승패 기준으로 KT 롤스터가 179승 162패, SKT T1이 162승 179패로 KT 롤스터가 스타크래프트에선 더 우세합니다. 허나 리그 오브 레전드로 넘어가면요, 세트 기준으로 KT 롤스터가 31승 57패, SKT T1이 57승 31패로 SKT T1이 더 우세합니다. 야, 여기서도 막상막하네요. 네, 결과를 보자면요, 재미로 넣은 e스포츠를 제외한 점수로 총합을 해볼게요. KT가 3.3점, SKT가 3점입니다. 거의 비등비등한데요, 어디가 더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속도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심지어 e스포츠 대결까지 비슷합니다. 정말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자신에게 유리한 통신사를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